민선 7기 들어 농업 분야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온 김동곤 청양군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주요 성과로 농업 정책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기준 가격 보장제 도입부터 올 8월 준공을 앞둔 대전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가 소득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양산 농산물이 서울시 공공급식에 납품되고 사상 처음 홍콩 수출길에 오르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통과 판매는 이제 행정과 농협에서 좀 책임을 지고 우리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많은 기반이 닦여 있고 지역 현안을 놓고 군과 의회가 매번 대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이번에는 가족문화센터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최근 군의회가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권을 부결하면서 두 기관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의회와의 갈등이 안타깝다면서도 가족문화센터는 청양도서관 인근에 들어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 타면 그 공간을 다 차지한 데는 어딘가는 옮겨야 되는데 그건 어디다 옮길까 이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 없이 특약 등기가 돼 있으니까 거기다 줘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 통상적으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다 짓겠습니다 하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부지 변경을. 민선 7기 청양군정이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김 군수는 앞으로 2년 동안 신규 일반산업단지와 충남 소방복합시설 기반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